네, 안녕하세요. 유니티 3D 강의를 맡게 된 이상욱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유니티 3D의 첫 번째 주차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원예술대학교에서 융합예술학원 졸업했고, 지금 현재는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에서 예술공학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그리고 2018년, 이렇게 18년에 이렇게 디자인 회사, 그리고 콘텐츠 회사에서 재직했던 경험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다수의 전시, 그리고 공연에서 이제 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연출을 진행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유니티 3D 강의 계획입니다. 이번 1주차는 오리엔테이션과 간단한 인터페이스 설명을 들을 거고요. 2주차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한 간단한 코딩, 3주차는 코딩을 이용한 이벤트 실행을 진행한 후, 이제 4주차, 5주차, 6주차에 걸쳐서 게임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들 게임은 상자 옮기기 게임인데요. 그 게임에 대해서는 PPT 후반부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유니티 3D를 공부하게 될 텐데, 자, 유니티 3D란 실시간으로 이제 입력에 대한 이벤트를 발생시킬 수 있는 엔진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게임과 실감 미디어 제작에 많이 사용이 되는 엔진입니다. 자, 게임이라고 하면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모바일 핸드폰 기기로 만들어지는 게임들의 상당수가 유니티 3D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요즘은 PC 게임 쪽으로도 유니티 3D가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생소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실감 미디어 콘텐츠 제작으로도 유니티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미디어 아트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자, 유니티 3D를 제외하고도 에픽 게임즈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언리얼 엔진, 그리고 크라이텍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크라이 엔진 등이 외에도 다양한 엔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언리얼 엔진 같은 경우는 하이 퍼포먼스, 크라이 언리얼 엔진과 크라이 엔진 둘다 하이 퍼포먼스를 낼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니티 엔진 같은 경우는 두 엔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볍다. 그리고 그 가벼움을 강점으로 삼아서 모바일 산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엔진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니티 엔진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학습을 하게 될까요? 자, 저희의 학습 목표입니다. 저희는 유니티 3, 이번 학습 목표는 유니티 3D를 이용해서 간단한 게임 제작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들 게임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한번 해봤을 수도 있는 게임인데, 박스 옮기기 게임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먼저 유니티를 설치를 해봐야 될 텐데, 유니티를 설치하는 방법은, 자, 보여드린 링크를 들어가셔서 같이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를 같이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인터넷을 켜주시고요. unity.com으로 들어가서 유니티 홈페이지를 접속해 줍니다. 자, 보시면은 한글 버전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여기 Get Started 시작하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자, 이런 화면이 나올 텐데, 여기서 저희는 비즈니스가 아닌 인디비주얼로 들어가서 스튜던트 혹은 퍼스널을 다운로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스타트 히어를 눌러주시고요. 그럼 이제 아래 이런 조건들이 나오는데, 저희는 그 어떤 것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Agree and Download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허용을 하도록 하고요.
저는 지금 맥으로 다운로드를 진행하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윈도우로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사실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유니티 허브 셋업 DMG 파일이 다운로드 되었습니다. 자, 맥이었을 경우는 DMG 파일이 다운로드가 됐을 거고요. 윈도우였을 경우는 EXE 파일이 다운로드가 됐을 겁니다. 자, 예사 계속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해주는 다음으로 넘어가기, 어그리먼트 다음으로 넘어가기가 똑같이 반복이 될 겁니다. 맥 같은 경우는 바로 그냥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동을 하면은 이걸로 다운로드가 끝나게 됩니다. 자, 아직 우리가 유니티 엔진 그 자체를 다운받은 건 아니고요. 유니티 프로그램을 관리를 해주는 관리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은 겁니다. 자, 이제 다운로드한 유니티 허브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티 허브를 실행하면은 우리 유니티 2019.4 버전을 설치하겠느냐고 이제 물어봅니다. 여기서 언어는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언어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저는 잉글리시로 하겠습니다. 자, 인스톨 버튼을 누르면 여기 다운로드 유니티 쭉 이제 올라가시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니티 아이디를 만들어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회원가입 페이지인데 저는 이미 아이디가 있으므로 제 아이디를 사용해서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이 끝나면 Select Micro Game이라고 하는 페이지로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게임 장르들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자, Empty 3D로 하고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다운로드가 다될 때까지 잠깐 기다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운로드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자, 런치 유니티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네. 자, 이렇게 새로운 프로젝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프로젝트를 보면은 여러 가지 버튼들도 있고, 화면들도 있고, 그리고 여러 그룹들로 나눠져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여러분들은 아마 게임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씬으로도 설정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SS토어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씬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씬은, 자, 여러분들은 아마 이 화면, 다시. 자, 이렇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작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 프로젝트 내부 에디터 창인데요. 자, 아마 처음 보시는 여러 버튼들도 많고, 이런 화면도 있고, 플레이, 뭐, 일시정지, 그리고 여러 이런 컴포넌트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중몇 분은 게임으로 처음에 이게 세팅이 돼 있으신 분들도 있고, 씬으로도 세팅이 돼 있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씬은 이 안에 뭔가 우리가 오브젝트를 배치해 놓을 때 활용하는 그런 이제 화면이고요. 게임은 우리가 이제 이 오브젝트를 배치해 놓고 게임을 실행했을 때 넘어가는 실행 화면이 게임 화면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Asset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sset은 처음에 아마 신스가 있고, 신 안에 샘플 신이 아마 배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샘플 신이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씬 화면을 말하는 거고요. 자, 다시 에셋으로 나가서, 자, 앞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오리엔테이션으로 간단하게 오브젝트도 배치하고 오브젝트의 컬러도 바꿔보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 그걸 위해서 폴더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고 크리에이트 폴더를 클릭을 하시면 새로운 폴더가 만들어집니다. 여기 하나는 MATERIAL 마테리얼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다음은 이렇게 매테리얼을 만들어주고 나면은 샘플 씬에 요 별표가 생깁니다. 이거는 이 씬이 씬 안에 뭔가 변동이 생겼거나 그랬을 경우 이제 생기는 건데 저장이 안 됐을 때 나오는 변동이 있고 나서 저장이 되지 않았을 때 나오는 별표입니다. 이거를 컨트롤 S,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커맨드 S를 눌러주시면 저장이 되면서 별이 없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여기에 사각형 큐브를 하나 배치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씬 안에서 오브젝트를 만들 때는 여기 하이어라키에서 우클릭, 지금 요 화면이 하이어라키입니다. 우클릭, 3D 오브젝트, 큐브를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큐브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다음은 이 버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자, 핸드 툴입니다. 핸드 툴은 화면을 이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핸드 툴의 숏컷키, 그러니까 단축키로는 자, 마우스 중간에 있는 휠을 꾹 누르고 움직이면은 자동으로 핸드 툴키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핸드 툴키에서 이제 무브 툴인데요. 무브 툴은 오브젝트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툴입니다. 자, 무브 툴도 단축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무브 툴의 단축키는 키보드 W 키를 누르면 무브 툴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E 키를 누르면 로테이트, R 키를 누르면 스케일, 그리고 레프트 툴은 T, 그리고 무브 로테이터와 스케일 셀렉티드 오브젝트는 Y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Available Custom Editor Tools, 이거는 별로 사용하지 않는 거니 패스하도록 할게요. 자, 저희는 주로 무브 툴과 로테이트, 스케일을 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센터, 글로벌 이렇게 돼 있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센터는 여기서 지금 설명을 드리기 적절한 예제가 아니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글로벌에 대한 설명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E를 누르면 로테이트 툴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로테이트 툴로 조금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W를 눌러서 무브 툴을 사용하시면 분명 조금 굴렀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전에 봤었던 방향과 똑같은 방향으로 이 화살표 피벗이 그대로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글로벌을 클릭해서 로컬로 바꿔주면은 자, 방향이 바뀌게 되죠. 다시 로테이트를 해서 살짝 좀더 꺾어주고 W를 누른 후 로컬과 글로벌을 비교해 보면은 로컬은 해당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해서 피벗이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글로벌은 현재 이 씬의 전체의 그냥 각도를 이용해서 각도에 따라 이 화살표의 방향이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단축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여러 오브젝트들을 한번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브를 그렸기 때문에 이번엔 바닥을 그릴 수 있는 플랜을 사용해서 바닥을 한번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브, 플랜, 그리고 캡슐. 스페어. 캡슐 스페어 그리고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실린더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오브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플레이 버튼을 눌러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딱 뷰어가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이 뷰와는 어느 뷰를 기준으로 만들어지게 되느냐 하면은 여기 보이시는 카메라를 기준으로 이 화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이 각, 플레이 되는 각도를 바꿔주고 싶으시면 이 카메라를 이렇게 위로 올리고 W 키를 이용해서 위로 올리고 E 키 로테이트 툴을 사용해서 살짝 바꿔주면 되겠죠. 자,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자와 오브젝트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는 프로그램 게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만, 자, 여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 오브젝트들의 컬러를 변경을 해줄 건데요. 자, 우리 아까 에셋에 material을 만들어 놨었죠? material 들어가서 create material을 선택해 줍니다. 자, 이름을 저는 010203040 05까지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줬고요. 여기서 컬러를 바꾸는 것은 여기 스포이드가 있는 이 화이트를 클릭해 주시면 자, 컬러를 원하시는 색으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컬러를 선택한 다음에는 화면 아무 데나 클릭을 해주세요. 자, 요거는 에메랄드 컬러, 얘는 파랑, 또 얘는 옐로우, 그리고 마지막은 퍼플로 해주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적용하는 방법은 드래그해서 요 화면에 있는 오브젝트에다가 드래그 드랍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면 여기에 있는 스페어나 이런 하이어라키 창에 이제 서 보실 수 있는 오브젝트들의 드래그 드랍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오브젝트들의 컬러가 배치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행을 해볼까요? 네, 빨간색 바닥은 촌스럽네요. 여름이니까 좀 시원하게. 네, 빨간색보다 훨씬 낫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한번 저장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브젝트 배치가 끝났는데, 오브젝트가 이렇게 떠 있는 게좀 어색한 부분이 있죠? 뭔가 빨리 떨어져야 될것 같고. 자, 이럴 때는 우리가 간단하게 물리 엔진을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를 클릭하고, Add Component를 들어가시면은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 리지드 바디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있는데 리지드 바디를 클릭해 주도록 할게요. 자, 리지드 바디를 이 큐브에만 적용이 되도록 했습니다. 다음 재생을 눌러보면 축 하고 떨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오브젝트들도 다 리지드 바디를 이 바닥만 빼고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리지드 바디. 자, 이렇게 적용을 해주면 딱 떨어지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죠. 자, 만약에 리지드 바디가 된 물체들끼리 떨어지게 된다면 아까보다 뭔가 자연스럽죠?
자, 이렇게 간단한 물리 엔진을 적용해 보는 것까지 저희가 한번 해 봤습니다. 자, 리지드 바디에 보시면은 간단하게 이런 컴포넌트들로 뭔가 조정을 할수 있는 게 나오는데, 요거는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니까 리지드 바디에 대한 게 있다라는 것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코딩을 해보는 이제 C샵 파일까지만, 스크립트 파일까지만 만들어 보고 이번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폴더 정리를 위해서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라고 이름을 바꿀게요. 자, 스크립트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자, 스크립트에 들어가면은 크리에이트 C샵 스크립트를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스크립트 1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SCRIPT.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C샵 스크립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C샵 스크립트는 더블 클릭을 하면은 비주얼 스튜디오가 자동으로 실행이 되면서 이 스크립트를 편집을 할수 있게 편집창이 나오게 됩니다. 자, 보이드 스타트와 보이드 업데이트가 있는데, 요거에 대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마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스크립트를 적용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드래그해서 스페어에 드랍을 해주면, 자, C샵 스크립트가 적용이 됐을 때, 이렇게 인스펙터 창에 나오게 됩니다. 이러면 스크립트가 적용이 된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과제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이렇게 오브젝트를 플랜을 만들고 배치를 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자, 오브젝트를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배치하고 싶은 방법대로 계속 이렇게 큐브를 나열하고 혹은 스페어를 나열을 하는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서 저에게 스크린샷 혹은 사진을 찍어서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네, 그걸로 과제를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컨트롤 C, V를 사용하면은 자연스럽게 복사가 될수이 오브젝트들도 복사가 가능하니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Ctrl C, V로 복사한 오브젝트들도 여기 사용했었던 리지드 바디 스크립트 전부 다 적용이 돼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들 한번 자유롭게 오브젝트를 배치해 보셨으면 합니다. 예, 과제 제출은 지금 보이시는 화면의 방법으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까지 이제, 오늘 발생한 질문 사항 같은 경우는, 제 이메일로 질문 내용을 보내주시면 이제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고요. 혹시 오프라인에서 질문을 주시고 싶으신 경우 이메일로 먼저 연락을 주시면 일정에 맞춰가지고 제가 가능한 일정과 장소 이런 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중앙대 안에서 이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거의 만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배치한 오브젝트들, 이 오브젝트 중에 하나를 주인공 캐릭터라고 생각하고 우리 키보드에 있는 방향키로 움직여보는 기능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버튼 기능, 뭐 게임 스타트나 뭐 여러 가지 버튼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이런 버튼을 만들어보는 시간도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이상욱입니다. 감사합니다.